준 작품이 바로 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소설이에요. 설국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그곳은 설국이었다. 밤의 밑바닥부터 하얘지는 느낌이었다. 그렇게 시작을 하죠. 이 문장은 일본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네, 문학 작품의 문장으로 꼽힌대요. 지금 이제 스마트폰, 아이폰이 나오면서 좀 출퇴근하는 지하철이나 뭐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일본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독서량이 많은 편이에요. 1인당 독서량이 많은 편이고요. 그 문고본 책이라고 하죠. 손에 쏙 들어오는 이런 작은 문고본 책을 지하철 안에서 이런 책을 읽는 사람들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북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그곳은 설국이었다. 밤의 밑바닥부터 파래지는 느낌이었다. 또 시작하는 설국이라는 소설의 무대는 이곳 홋카이도가 아닙니다. 홋카이도만큼이나 일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들이 있죠.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도야마현 알타니트 할 수 있는 곳이죠. 현장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삿포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열린 나가노현 기후연 같은 경우는 3000m, 2000m급의 이런 산들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곳이에요. 일본은 섬나라인데 바다에 면하지 않은 현이 이 나가노현 기후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설국의 고장이 바로 니가타현인데요. 니가타 또 높은 산들이 많죠. 그 다음에 아키타야. 저는 개인적으로 아키타와 아오모리를 참 좋아하거든요. 일본의 천년에 잃어버린 자연을 보러 가려면은 아오모리로 가라. 사과가 유명한 고장이기도 하죠. 사과. 사과의 고장 아오모리. 아오모리, 아키타, 니가타는 홋카이도가 아니고 홋카이도 아래쪽에 자리한 혼슈, 본토죠. 본토. 네 개의 섬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큰 도쿄, 오사카가 있는, 교토가 있는 본토의 가장 끝머리, 본토의 가장 북쪽에 자리한 현이 아오모리현이에요. 아오모리현, 그 아래쪽으로 아키타현, 그 다음에 이야떼현, 아오모리현 아래쪽으로 오싱의 고장인 야마오카현, 그리고 나서 이제 니가타현, 이렇게 쭉 자리하고 있는데 니가타현 아래 도야마현. 이 지역들이 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. 아오모리, 아키타, 니가타, 도야마, 나가노. 높은 산들이 많아서 터널도 많아요. 육지의 터널 중에서 가장 긴 터널이 바로 이 설국의 고장인 니가타현에 있거든요. 니가타현은 가게 되면은 터널, 긴 터널 빠져나오면 또 터널이 나옵니다. 터널의 연속이에요. 터널 빠져나오면 또 터널, 그 터널 빠져나오면 또 터널. 터널의 꼬리를 물고 터널을 또 빠져나오고 그래서 육지의 가장 긴 터널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고요. 육지와 바다를 다 합한다면은 가장 긴 터널은 니가타가 아니고 이곳 홋카이도에 있습니다. 육지의 터널이 아니라 바다 밑의 터널이에요. 바로 해저 터널. 홋카이도와 혼슈를 연결하는 터널이기도 합니다. 터널 길이가 무려 58.8km. 엄청나죠? 바다 밑에 해저를 파가지고 이 본토하고 홋카이도를, 북해도를 연결을 한 세이칸 터널입니다. 일본은 이 큰 네 개의 섬을 다 묶어 놓았습니다. 그래서 비행기로, 배로도 올 수 있지만 자동차로, 기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홋카이도, 혼슈, 시고쿠, 규슈 다리로 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, 혼슈